오늘은 말씀으로 다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내일이 미국 248주년 독립기념일입니다. 우리 육신과 우리 생명이 미국에서 미국 나라가 독립하여 안전하게 된 그날이 내일입니다. 이 나라가 독립되고 백성들이 안정을 찾고 이런 것 좋지만은 더욱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사탄마귀의 세력에서 노임받아야 된다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귀신 들린 것 다 고쳤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했습니다. 다 고쳤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 말씀 믿고 우리의 모든 약하고 병든 것, 귀신 들린 것 다 쫓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까지 다 이루어졌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참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보면 압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아랍 자손들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저 중동뿐 아니라 저 아프리카, 심지어 유럽, 아시아 아브라함 자손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통계적으로 계산, 보통 계산해가지고 지구의 인구에, 지금 현재 인구에 2분의 1 가깝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인도 인구만 해도 14억, 중국 인구가 12억, 뭐 그것만 24억. 그러고 전 세계 인구가 지금 근 한 50억. 그러면 뭐 반 안 될지 싶은데 지금 통계학자들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구상의 거의 2분의 1이 가깝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가 이렇게 번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 안 사는 데 있습니까? 땅에 충만했습니다. 거의 다 삽니다. 남극 대륙에도 수시로 드나들고 있고 북극에도 드나들고 있고 지금은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는 뭐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평 없을 정도 되고 이제 북극이 다 녹아서 저 시바리아 저 우로 해가지고 이제
고속도로가 생길 그런 정도로 참 얼음이 다 녹았습니다. 우리가 국민학교 때는 세상에 제일 추운 곳이 어딨냐? 아, 벨로얀스크. 영하 72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벨로얀스크 영하 72도가 아니라 지금 섭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하라 하는 말도 지금 못할 정도로 그냥 얼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땅에 충만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진실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된다는 확신 위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원치 않으시며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헛된 말은 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이 사랑의 말씀,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온 인류를 만드셨고 만드신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사랑해서 보존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만든 분이 계십니다. 또 그분은 또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다 고치실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미천한 자, 천한 자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고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자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심지어 음부에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확실히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9절에 이하여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빛이 세상에 계셨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세상에 빛으로 오시고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고 그 빛 안에 생명이 계신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계셨고 우리에게 가르쳤고 믿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았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육신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그 바로 하나님 말씀 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은 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절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나병 환자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하면은 그냥 뭐 보통 사람들 같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어릴 때부터 듣고 믿고 배우고 또한 외우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면은 구약 성경을 그냥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철저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사야의 이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고쳐주신 분이 오신다는 것 이것을 저들은 다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적었죠.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도개인들 하나님을 섬기는다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대로 믿지 않고 행하지 않았지만은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은 거의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 거의 다 알아들었고 그들은 또한 믿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렇구나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예언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분이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참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의사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뭐 심지어 뭐 참 재벌인 데 가가지고 원하시면 내 가게 안에 차려줄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은 들어주겠어요? 그런 것도 안 통하죠. 아무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줍니까? 더군다나 나병은 이거는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으로 그 당시에는 알려졌고 죄로 인하여 생긴 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서운 병인데 그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을 그는 확신한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예수님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다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에게 가까이 올 수도 없습니다. 돌 던져가지고 그냥 때려 죽여도 말을 못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손을 대시면서 그 사랑의 손을 그에게 얹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참 얼마나 인자하신 말씀입니까?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잊기 위해서는 그냥 이 사람이 무득대놓고 예수님 간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호소하고 얼마나 통회 잡아가면서 용서를 빌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빈 그 놀라운 기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확신하고 그에게 나아가 절하면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병 환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5절 이하에서 한 백부장이 나와서 주여 부르면서 간구하되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고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말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지요, 로마는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고, 백부장은 식민지 다스리는 그 나라의 한마디로 고관 대작보다 더 높은 지위인 사람입니다. 그나마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꼼짝을 못합니다. 심지어 로마 병정들이 짐을 지고 가다가 아무 이스라엘 사람이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뭐 귀족이고 뭐 관계없어요. 아무 이스라엘 사람 잡아가지고 야 내하고 오리를 같이 가자 이렇게 하면 그 짐을 걸로 옮기 지하가 오리 지는 걸어가고 그 사람 지하가 갈 수 있어요. 주님은 심지어 이 비유도 말씀했습니다.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은 심리를 같이 가주라 이랬습니다. 이 말이 바로 로마 병정들이 무조건 잡아가지고 짐을 지우고 야 우리 같이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주라 이 말을 하고 또 가는 겁니다. 그만큼 로마 군세가 참으로 굉장했습니다. 그 중에 백부장입니다. 그 군대를 백명이나 거들인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종 앞에 엎드려가 주여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모든 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앞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주여, 이거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은 아예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믿는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조금만 돌아봤더라면은 예수님 앞에 주여 하고 무릎 꿇을 수 없는 겁니다. 백부장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는 사람들을 주여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여
얼마나 놀라운 참 사랑의 사도입니까? 그것도 자기가 아파서 자기 아들이나 자식이나 부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종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참 누구라도 본받을 수 없는 감히 할랬고 생각도 해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이 백부장이 하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꾸 눈물이 날락해서 더 뭐 내용을 깊이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끊어버려야 되겠어요. 자꾸 눈물 나면 헛된 소리를 자꾸 하니까. 얼마나 참 사랑이 많은 백부장입니까? 우리가 뭐 만에 하나라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식민지 사람에게 주여 참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는데 그는 뭐라겠습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 했습니다. 백부장 집이 누추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백부장은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 주었댔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얼마나 어마한 거 아시죠? 그만큼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가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집에 감히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감당치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갑자기 대통령이 방문하겠다 하면 난리 날 거예요. 치우고 뭐 난리 나죠. 그냥 몇 마디 했는데 아 오늘 네 집에 가보겠다 이렇게 하면 막 난리 날 거예요. 막 집 치울 시간도 없는데 아이고 집 치울 시간도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일하기 바쁘죠.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아예 집을 깨끗이 놨을 거고 그만큼 잘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집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치 못하겠다고. 얼마나 엄청난 믿음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음식도 대접했어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 한 그런 독사의 자식들은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예수님 초청해가 음식까지 대접했어요. 같이 식사합시다 하고 거기서 또 헐떡고 야단치고. 그런데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또 반면에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이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힘드는 이런 얽힌 이 사인들 속에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고쳐주겠다는데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냥 백부장이 예수님을 잡아가서 내 하인 아프니까 고쳐 아무 말 못해요.
예수님 유대인이니까. 로마 백부장이 그런 명령했어. 그럼 곰장보다 잡혀가야 돼. 그럼 고쳐가면은 아무 말도 못하고 뭐 고쳐줄지 모르지만은 그런 명령에 따라야 돼. 그런 위치 아닙니까? 우리 고서에도 많이 보죠. 임금이 병잘, 그 중국 고서에 나오잖아요. 병잘 고치는 사람, 그야말로 화타락합니까? 불러가지고 병 고치라고 명령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는 고사하고 주여, 말씀 하나 없었어. 그리하면 내 하인 낫겠나이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있습니까? 말씀 하나 없었어.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시는 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그 소리를 듣고,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기적은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같은 범인들이, 우리 같은 죄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이다, 이적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벌써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만 나옵소서, 그래야 내 종이 낫겠나이다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도 무감각한 그런 세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도 듣고도 무감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감각하게 그냥 흘러버리는, 넘겨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백부장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주여 하면 무릎 꿇고, 내 아이니 중풍병이 들어 집에 누워 심히 괴로워하나이다. 그 말만 한 거요. 고쳐주십시오.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겸손한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습니다.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같이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그 겸손한 것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한 번영의 철로 역전에서 낮은 데 있는 자는 떨어질 염려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간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 볼 때 처음에는 무시했을지 모르지만은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요. 낮은 자에서 더 낮은 데가 없고 이제는 올라갈 길만 남은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그 외에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았겠습니까? 헬리라는 선교사는 누가복음 6장 30절에 내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자기가 가르치는 토인들에게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아, 그 말을 가르치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면 그 토인들이 성사님들께 뭐 지멋대로 가져가고 뭐 돌라 갈 거 아니냐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다 빼앗기고 싶어 안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자꾸 양심이 가책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그거 하나만 빼고 가르치니까 양심이 가책돼. 아, 얘는 모르겠다. 그래 기도하는 중에 가르쳐줬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 말과 동시에 그날부터 자 선교사님 가진 거는 누구든지 와가지고 가져가고 선교사님한테 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자꾸 줄을 서고 그는 결국은 하루아침에 비틀터리 됐어. 선교사님들 갈 데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렇지만은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토인들이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는 토인들이 서로가 예수 믿겠다고 찾아와가지고 큰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18절, 19절에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에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못 고치실 분이 아니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조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능히 하나님은 이 일뿐 아니라 더 크게 서시기 위하여 반드시 고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간구하고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